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보화학 홍보팀의 김성배 팀장입니다. 오늘은 성보화학의 2021년 신제품이자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진딧물 전문약제 세피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피나가 성보화학의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이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진딧물 약제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판매되어 왔습니다. 약제들은 우수한 효과를 보였지만 현재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 업계에서는 살충제 저항성 기자위원회의 아일락을 구성하고 원제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아일락은 성보화학의 세피나를 9D에 속하는 유일한 약제로 구분했습니다. 새로운 작용기작 번호를 가진 세피나는 기존 약제에 내성이 있는 진딧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세피나는 코도토날이라는 곤충의 현음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관은 더듬이, 다리마디 등에 존재하며 진딧물의 인지 능력과 운동에 관여합니다. 진딧물의 섭식과 방향감각, 움직임을 저해해서 진딧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거죠. 세피나는 이러한 작용기작으로 다음 사진과 같이 작물에 문제가 되는 진딧물, 특히 방제가 어려운 저항성 진딧물을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세피나는 꿀벌, 천적 등 유용 곤충에도 안전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꿀벌의 50%가 치사할 수 있는 원제 양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세피나는 기존 약제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수치가 높습니다. 즉, 꿀벌이 많은 양의 세피나에 노출돼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꿀벌에 세피나를 직접 살포했을 경우에도 다음 영상과 같이 안전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세피나는 꿀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전합니다. 낮은 농도에서도 약효를 충분히 발휘하고 약제를 처리하고 나서도 잔류량이 적기 때문에 연속 수확 작물에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 세피나는 원제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플로라팍이라는 부자재를 사용해 약제의 이동성을 높였습니다. 잎 윗면에서 아랫면으로의 침대 효과가 우수해 잎 뒷면에 숨어있는 진딧물도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특수제형은 약효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살포 후 식물체의 다양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세피나는 잎에 잘 부착되고 잘 확산하며 잘 침투합니다. 다른 약제와 혼용할 때도 거품이 적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희 세피나는 첫째, 저항성 진딧물에 강하고 둘째, 꿀벌 작물 잔류에 안전하며 셋째, 사용이 편리한 약제입니다. 기존 약제 내성이 생긴 저항성 진딧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세피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